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마음의 리뷰. 두 번째 리뷰를 당할 제품은 말랑카우컵 아이스크림입니다. 쫀득하고 달달하게 유명한 말랑카우가 아이스크림으로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상이 안 갑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기 전에 제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강변 안산시 단원구 선부삼동 저희 집 근처 시유 기준으로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열량 295칼로리, 탄수화물 46g, 당류 28g, 단백질 4g, 지방 10g, 포화지방 7g,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30mg, 나트륨 95mg. 그냥 밥 한 공기가 296칼로리니까 그냥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픈하자마자 높이로 1cm가 비어있네요. 마치 DJ DOC 스트리트 파이터 김찬영 씨가 생각나네요.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말랑카우를 싫어하는 점도 있는데 과자 바나나 킥을 찐득하게 녹여서 설탕을 넣고 얼린 맛? 사실 이것도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엄청 무난하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분 나쁜 단맛이라고 느껴져서 제 취향은 아니지만 사실 말랑카우를 왜 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좋아하는 분들은 먹을만할 것 같네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